그러니까 인간 중독이잖아. 사랑에 미친 사람이잖아. 내 친구가 쓴 시가 있어. 파도라는 시인데 사랑을 받고 싶고 주고 싶고 할 수 없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파도친다. 그걸 조금 풀어내고 싶어서 되게 오랫동안 어디 구석탱이에 짱박혀 있었던 사람 같은 히키코모리 같은 약 그런 느낌이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픈 이별을 해봤다면 알만한 느낌이긴 한데 나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. 그냥 내가 정신 나가는데 얘랑 헤어지고 나서 친구도 못 만나고 아씨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좀 온다. 왜? 다들 뭐 하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는데? 술 한잔 먹고 시작해야 되겠네. 간만에 다시 피폐해지려 그래. 살다 보면 그런 아픔이 있죠. 사랑에 관한. 그래서 되게 몰입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붙어서 약간 그 무관이의 우리가 그 자아랑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무관이 형의 자아를 대변하는 우리들. 형의 사랑했던 그때 중독된 모습.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저희의 또 다른 자아이자 중독된 사람의 여러 상황적 자아. 무관이 형의 자아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. 네. 진짜 중독된 미친놈 같긴 하겠다. 그냥 이 다섯 명이서 모여서 제일 좋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. 너무 좋아요.